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날씨가 좋은데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는 최고의 차입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보시는 것처럼 핸들과 발 모든 것을 놓고도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차는 혼자 모든 것을 운행합니다. 음성으로 백미러, 와이퍼, 라디오,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모든 것을 수동 음성 인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테슬라 차는 바퀴 달린 로봇입니다. 거의 중앙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날라오는데 업데이트 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보통 핸드폰에 보면 업데이트가 날라오면 업데이트하면 새로운 기능과 여러가지가 변경되는데 이 테슬라 차도 업데이트를 하면서 거의 새 차와 같이 기능이 변경됩니다. 최근에 테슬라 차와 몇 년 된 차가 소프트 업그레이드로서 모든 기능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는 중고차 가격 방어가 아주 잘 되는 이유가 외형은 같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도 아주 큽니다. 그 화면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여러가지 구글 검색까지 다 됩니다. 그 심지어 줌으로 미팅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아이폰과 맞먹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뮤직도 들을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그 게임도 아주 화질과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할 수 있고 테슬라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박 기능 모드로 놓으면 온도가 25도로 세팅하면 밤새도록 25도로 세팅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도로 하면 25도로 세팅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차박 차인 것 같습니다. 차박을 많이 해봤는데 차박을 하면 아주 온도 조절과 여러가지 기능이 좋고 그리고 차박을 하면서 영화도 보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 사라운드가 거의 엄청나게 성능이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피커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테슬라 잘 보시는 것처럼 엑셀과 브레이크를 놓고 핸들을 놔도 보시는 것처럼 잘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는 참 대단한 차인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피로도가 없습니다. 거의 부산 왔다 갔다 할 때도 피로하지가 않고 운행하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테슬라 차를 타고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충전 비용도 기존에 가솔린 운전할 때는 한 50만 들었는데 전기차 테슬라 바꾼 이후로는 5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엄청나게 저가로 할 수 있고 공용주차장도 반값입니다. 그리고 토이비도 반값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할 때 토이비도 부담스러운데 토이비도 한 2만원 나오면 만원뿐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꼭 전기차를 구매하시고 그 중에서 테슬라 차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차는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도 임박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도 거의 운전자가 개입을 하지 않고도 운행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는 무슨 엄청나게 좋은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세팅해 놓으면 톨게이트도 알아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앞차 속도에 맞춰서 줄여서 가게 됩니다.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사람은 앞 전반 중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주시하고 있으면 운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